젠 동료 안 되려고요. 하얀 애들밖에 없네 이제. 힘 부죠. 세이브가 있군요. 거울도 있네. 거울 이래라 이제. 거울 이래 좀. 아이씨 거울이 멍청한 거울 이거. 자 보스전 각이네요. 이걸로 끝내고 그냥 요괴 요괴 마을 평화가 돌아왔다 하면서 끝나면 좋겠다. 어쩌다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우리가. 와 염라대왕이나 다름없는 존재 아닙니까 이 사람? 생긴 건 좀 그렇게 생겼지만 저 녀석입니다! 오징어 징어 내가 바로 요마기를 지배하는 오징어 회장님이다 징어. 이름에 님이 붙어있네. 인간의 아이 따위가 잘 여기까지 왔구나 징어. 오징어 침략 성공했네요. 안 돼 징어. 우선 요괴가 손에 넣어야 한다 징어. 혼자만의 생각이죠. 요괴로 새로운 세계 시대가 필요하다.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. 우리도 꽤 세다고. 징어 징어 아프다 징어. 스텔 올랐다 징어. 넌 뒤졌다 징어. 이제 징어 일받아라 징어. 귀찮은 거 봐. 징어 도트힐이 상당히 올라가요. 막 등락술힐 잠깐 우리인 데가 여러 군데가 있네? 악마의 오른손 아니 레소마 힐 좀 해. 징야. 아 이거 기 빼간다. 무력 차지. 대강 각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. 오징어의 침략, 침략이 와버려. 오징어 침략 막아야 돼. 취소. 들겹해 들겹해. 약화된 거 아니야 이거? 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제발. 징어 일어났잖아. 아 이 미친 왜 고를 때마다 게으름이야 이것들은. 신의 왼손
빨개졌는데? 키웁스하네. 오우야. 근데 안정적이네요 이거. 딜러. 힐해주고 바로 좋아. 쟤네가 그 맞아주는 애들 하면 되겠다. 일단 이쪽에 올스텝 버프가 있으니까 딜은 얘네로 하고, 만약에 좀 센 공격이 들어와서 오징어 회장님 바로 공격할 수 있나? 수염? 머리? 없는 것 같죠? 버프 좀 넣어봐. 가드하지 말고 버프를 넣어. 아. 아, 게으름. 이 타이밍에 게으름? 어이씨. 다음번에 힐하긴 하겠지만. 안 하니? 어, 힐하고. 오징어 먹네. 이 나비가 파티 들어오길 잘했네. 아, 좀 힐 제대로 해줘요 그냥. 좋다 나비. 킬러야. 고생해서 잡은 보람이 있긴 있네요. 아, 이거 불안한데? 우리 너무 요력이 없어. 맞아야 될지도 모르겠다. 사전처럼 쉽게 안 되네. 오징어를 무시하지 마! 우와, 생각보다 안 아파. 뭐야, 생각보다 안 아픈데? 아, 근데 저 오른손이 성가시네요. 저 오른손. 오른손입니다, 오른손. 이 자꾸 길을 뺏어가가지고 우리가 폭딜을 못해. 아, 야, 이럴 때. 왜 이럴 때 한해서 안 그려지냐, 이거? 겁나 쉽게 그려지더니, 갑자기?
좋아. 때려. 아, 아,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그냥. 어우. 빙이 좋고. 게으름 안 좋고. 좋아. 오른손 봉인했어. 해주고 팍팍 들어가고. 야, 얘 진짜 이 사자왕 딜 장난 아니에요. 이 안돼. 아, 아, 그 타이밍에 노미스로 깨나 했더니 타이밍 봐서 딱 그거 하네. 저희 씨. 아, 타이밍 봐. 와, 미친 타이밍 진짜. 회복하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들어오네. 양을 먹이고 해야 되나? 이번에야말로 회복하자. 기술 오케이니들 아껴야 돼. 아끼고 뭐 이런 거 맞아도 어쩔 수 없으려니 하고. 회복 들어가고요. 좋아요. 나비는 누가 피가 달아있으면 무조건 회복해주는 것 같아요. 와, 이 자식이? 좋아, 좋지. 아, 왜 또 이 타이밍에 먹물이야? 액정 다 기스가 아니라 액정이 밀려요. 이게 오래 하면은 터치가 밀려. 그래서 AS 보내고 한단 말이에요. 그거 될까봐 난 걱정인데 뭐 이미 많이 고통 받았어요. 액정. 징야. 오른손, 오른손. 이 위험한 오른손 이거 빨리 처리해야 돼. 어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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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지금이야.
돌려. 스텔 올라간 상태로 도깨비불. 왜 안 들어갔어? 용용이 아 이거 뭐 그거 하나요? 때려!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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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! 죽여 그냥 엎질러 그냥 가다 좀 코끼리 넣으면 안 될까? 직선. 오래 걸리네. 피 많이 달긴 다른 것 같은데. 좋아 좋아 좋아. 이거 자체가 손 때리는 것 자체가 뭐 그걸 하진 않죠. 본체 데미지가 들어가진 않지. 괜찮아. 이 손 하나만 자르면 다음부터 편해. 우리 오른손만 자르면 돼. 이 악마의 오른손 이거. 어 미스 좋아. 얘만 자르면 그냥 바로 본체 딜 들어가도 될 것 같아. 아이고. 됐다. 본체 딜 그냥 본체에 넣어버려 그냥 딜을 그냥. 게으름 피우지 마. 이걸 확 그냥 찔러버릴까 보다. 그냥 핀으로 찔러버릴까? 아유 몇 대를 때려야 깨지는 거야 대체. 머리 때려 머리. 부활했네. 칭아. 게으름 그만 피워. 자리 왔잖니 좀만 더 하자 우리 얘들아. 아우 게으름 피웠다고 용파리가 그냥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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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는데 우리 아무도 기술 못 쓰나요 우리? 얘들아 왔어. 아, 뭐야? 아니 습격이 왜 갑자기 1까지 확 줄어? 얘들아 맞으면 겁나 아플 것 같은데 이거? 맞겠다 이거. 그냥 몸빵 할 거 각오하자. 몸빵 각오하자. 그래 오징어 무시하지마. 딱히 무시하진 않았는데요 우리. 아하
회복. 회복. 시간이 되나요? 안 되네요. 아이. 아, 우리 저 카레가 좀만 더 맷집이 좋았으면은. 아, 그냥 본체 때려서 그냥 죽여버릴까? 게이지 유지가 쉽지가 않네요. 저 오른손이 자꾸 게이지 뺐는데. 어? 빙이 됐다? 빙이도 돼요? 얘 빙이도 되는 애였어? 안 돼! 아니, 왜 자꾸! 와! 야, 진짜. 저격 쩐다, 너. 아니, 이거 쓰면 그냥 이거 쓰자. 안 되겠다. 저격 수준 보세요. 왜 빙이 돼가지고 죽어가던 애가 갑자기. 전체 공격을 날리고 다녀? 정화! 스스로 정화했다. 대단하네. 거의 끝나간다 그래도. 그냥 깡디라면 끝나겠는데 이거? 끝났어. 이거 종합 보너스 또 많이 받. 근데 엄청 많이 받지 않았다. 지난번 그 의사 양반보다 경험치 절반밖에 안 주는데? 소지금 20만원. 네. 이제 평화가 오나요? 아, 나 약한 인간 녀석, 내 야망을 깨부수단 이 징어. 우리가 나약이야. 난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, 징어. 오, 징어, 징어. 으아! 뒤에 거는 본체가 아니야? 실로 긴 전투였네요, 민호님. 그렇지도 않았어. 네, 인간계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제 저도 삼시세끼의 낮잠도 보장되는 집사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. 지금까지로 잘 잤을 텐데. 다행이다. 학교에 시윤이를 만나러 가자라고. 왠지 시윤이가 멀쩡하게 있을지 걱정되는데. 아닐 것 같은데. 불안한데 이거. 이대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. 불안해. 깼니? 잠 깼니? 내일은 여기 입구랑 출입용 거울이구나. 저장 한번 하고요. 쟤를 우리 요괴로 하고 싶은지 못 자요.